장난감에도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키고 아이들의 두뇌 발달도 막는다는 사실이 실험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신윤 기자입니다. 냄새와 색이 없는 액체 기름 프탈레이트.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장난감은 물론 화장품이나 세제, 건물 바닥재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프탈레이트가 아이들의 뇌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ADHD 아동과 일반 아동의 소변에서 프탈레이트 대사물질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주요 프탈레이트 대사물질 모두에서 ADHD 아동의 수치가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프탈레이트 농도가 높아지면 증상도 심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DBP 검출 농도가 10배 높아지면 아이들의 행동장애 수치가 7.5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탈레이트 대사물질이 많은 아이일수록 뇌의 피질 두께가 얇아져 있어 뇌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그 MRI 연구를 통해서 ADHD 아이들 중에서 프탈레이트 농도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전두엽의 일부 부위와 측두엽의 일부 부위에 뇌 발달에 기질적인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 셈이죠.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저널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박신윤입니다.